안녕하세요. 헤비 브레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로 간단한 노트 앱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이어베이스 시큐리티 룰스,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의 보안 규칙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올렸다기보다 제가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변했고 파이어베이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들어서 그좀 시작의 일환으로 파이어베이스 보안 규칙을 다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백엔드 쪽에는 노드 익스프레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나 몽고디비 이런 계열을 다뤄서 그간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별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제가 어떤 앱을 간단하게 구현을 하려고 할때이 파이어베이스를 살펴보니까 아주 빠른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데는 이만한 툴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격 이건 가격에 대해서 아직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가격도 살짝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가격을 걱정할 정도가 되면 이 앱은 이미 성공을 한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도 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간단한 노트 앱 외에도 좀더 복잡도를 높여가면서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하는 몇 개의 앱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노트 앱에서 다루는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증입니다. 인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소셜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메일, 패스워드 인증을 할 거고요. 이제 사인 업, 사인 인, 사인 아웃 기능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인증이 되었는지 여부는 스트림 빌더가 아니라 스트림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저 아이디가 필요하다던가 할때 스트림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앱에 어디에서도 쉽게 액세스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당연히 심플 크라우드, 모든 크라우드에 대해서는 다뤄볼 건데 노츠를 읽는 거, 그리고 싱글 노트 읽는 거, 노트를 추가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삭제하는 거, 그리고 노트를 검색하는 것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요거는 아주 심플하게 구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시큐리티 룰스, 보안 규칙을 이 노트 앱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들은 Firebase Core, Auth, Cloud Firestore, Provider, 이제 Equata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어베이스를 셋업하는 거는 일단 안 다루려고 해요. 보면 플러터파이어라든가 하는 데 보면 이게 파이어베이스 셋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상당히 잘 나와 있죠. 혹시 이번에는 안 다루려고 하는데 혹시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는 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이 작동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 앱을 만드는 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앱이 동작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무 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카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죠? 자, 사인업 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고요. 이제 이 노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앱에 약간의 복잡도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 탭, 바텀 탭에 노츠 프로파일 이렇게 해서 이 프로파일에 보면 현재 제 이메일과 네임 돼 있어서 이거를 에디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츠로 가서 제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게 제가 first note is to note 하고 add note. 자, 이렇게 하면 이 노트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처음에 보셨을 때 이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이 서치 바가 없었는데 이 서치 바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노트를 보면 제목과 언제 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날짜가 나오고요. 이걸 클릭하면 이거를 에디팅을 할수 있는 게 나오죠. 에디티드 이렇게 해서 에디 노트 하면 퍼스트 노트가 되고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고 에디티드 된 거가 이제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 더 컨트롤 그리고 여기에 제가 this that is the second note 이렇게 하고 노트를 하나 더 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add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자, 여기서 날짜는 살짝 좀 바람직하지 못한데 요건 직접 앱을 구현을 하면서 한번 요거는 그때 좀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땡기거나 이렇게 땡기면 요거를 이제 딜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딜리트 하겠느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세컨드 하고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컨 노트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아, 요건 사실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은 검색 기능이지만 검색 기능 아주 심플한 검색 기능이지만 하여간 우리가 검색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여기서 제가 네임을 여기서 이메일은 에디터블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네임을 제가 유저 001 이렇게 해서 에디트 프로파일 자, successful updated 됐죠? 자, 됐고 그래서 나갔다가 프로파일 다시 들어오면 유저 001로 이제 에디팅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유저에서 로그아웃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유저 01 gmail.com 하고 사인인 해서 들어가면 다시 아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큐리티 룰까지 적용을 해서 앱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